날 속였어. 가만히 보면 예림이는 참 아이처럼 순수한 구석이 있어. 재성 씨도 어린 아이 같아요. 무슨 소리야? 오줌을 쌌잖아요. 얼레리 꼴레리. 놀리지 마. 사람들 많은데 창피해. 알았어요. 울지 마요. 하지 마. 여봐. 여봐. 우리 아니에요. 당신 남편 아니지? 아니에요. 어우, 걱정했네. No! 여보, 여기 어쩐 일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여보, 어떻게 내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지? 아니야, 여보, 오해야. 뭐가 오해냐고? 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뭐가 오해냐고? 여보, 오해. 이거 봐! 이거 봐! No! 이거 봐! No! 이거 봐! No! 이거 봐! No! 내가 이 영화 참았다가 추석에서 TV로 하면 보라 그랬지? 3년 있다가 추석 때 TV로 한다고! 너 그걸 왜 못 참냐고!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됐지? 잘못했어? 당신 인정 이렇게 빨리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살짝 냄새가 난다? 너 지금 살짝 냄새가 나! 나야 나! 찌른 내 나는 사람 나야 나! 내 바지에 암모니아를 저장! 가만히 좀 있어, 예. 좀! 나대지 말고! 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있어! 지금 알아서 잘못했다고! 뭘 잘못해! 왜 이렇게 당신 앞뒤 분간을 못하냐고! 맞습니다. 예림이는 앞뒤가 분간이 안 돼요. 아, 이게 뭔 소리야! 아이, 맞잖아, 예림이 기억 안 나? 지난번에 나랑 태국 마사지 샵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외국인이 사장님 더우세요. 사장님 돌라고요. 예림이가 돌았는데도 계속 돌라고. 아, 돌아버리겠네 했잖아. 아, 가만히 있어. 징글징글해 이건 죽탱이야. 안영미, 예림이 가만히 있어. 좀 아주 아예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네 뜻대로 절대 안 될 거야 예림이. 무슨 소리야. 내 생명선 좀 봐. 내 생명선이 어디까지 인 줄 알아. 세상에. 내 생명선은 여기까지다고. 이것 좀 봐. 이게 말이나 돼? 아낄때 좀. 저 아무데나 끼지 좀 마.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아유 진짜. 무슨 소리야 예림이. 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눈치 게임 1. 뭐 하는 거야. 2. 예림이가 걸렸어! 예림이가! 나 예림이한테 인디언 밥 할 거야! 잠깐만. 배꼽을 찾아야 되나? 아, 여기가 배꼽이니까 여기가 등이었구나. 아, 예림이! 나 또 하마터면 예림이 명치에 인디언 밥을 할 뻔했어. 아유, 무서워. 가만있어, 좀! 진짜 피라는 것 같아. 뭐라고? 진짜. 형, 나 피나요? 피난데! 섞어줘! 빨리! 여기 또라이 같은 게 내 피를 했어! 야! 아, 지금 또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엄마 계속 이럴 거야? 여보, 나 미안해! 자, 아, 됐으니까 비키라고! 아저씨, 뭐예요? 내가 뭘? 아저씨, 뭐예요? 내가 왜? 왜 내 바지를 입고 있어요? 내 바지 줘요! 집에서 입을 게 없는데 저 친구야 내가 나중에 줄게. 지금은 줄 수가 없어. 진짜 미안해. 아 이거 입고 천안 가야 돼요. 아, 이걸 지우면 천안 호두과자를 보게 될 거야. 아 천안 가서 10cm 콘서트 가야 된다고요. 10cm를 원하면 가까운 곳에 있어. 아 빨리 줘요. 안 돼 안 되니까 지려 아 진짜 뭐야. 안 돼 친구야. 태훈아 엄마가 미안해. 똑같은 바지 사줄게. 그만해 알았어. 아 그리고 여보 앞으로 영화는 내가 추석 특집 때 볼게. 됐지? 추석 특집 때 꼭 볼 거지? 그래 추석 특집 때 볼 거야. 사랑해. 싹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예림이 나는 생명선이 길어가지고 절대 죽지 않지. 이거 가만히 있어. 재성씨 예림이 재성씨 예림이 천천히 가자고.
재성 씨, 카트백에 동전 좀 줘봐요. 예림이 여기 주머니에 있어. 주머니에요? 여기. 예림이. 여기 사람 많아. 그러지 마. 예림이 핫선모야. 하지 마. 아, 그만. 예림이. 아니, 이 반지 설마. 재성 씨. 그래, 예림이. 예림이가 생각하는 그대로야. 재성 씨. 근데 결혼 반지 언제 뿌린 거예요? 예림이의 결혼 반지를 가까운 전당포에 저장.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여기 안에 이 작고 아담하고 작고 앙증맞은 이거는 이거 동전 지갑 얘기하는 거야? 동전 지갑 이건 내 거야. 아, 그랬군요. 불쌍. 이게 없었다라면 정말 유레카. 진짜 예림이랑 방송하면 무서워 죽겠어. 예림이가 어떻게 30년 넘게 구속이 안 됐지? 알았으니까 카드 좀 빼요. 내가 맛있는 요리 해줄게요. 그래. 여보! 숨어! 여보! 아유, 우리 아니에요. 당신 남편 아니지? 아니야. 가자. 큰일 날 뻔했네. 여보, 여기는 어쩐 일이야? 여보! 이거 봐. 여보, 잘못했어. 이거 봐. 여보, 잘못했어. 내가 맥주 살 때 땅콩 붙어있는 걸로 사라 그랬지? 맥주 살 때 내가 땅콩 붙어있는 걸로 사라 그랬지? 너 땅콩 붙어있는 거 왜 안 샀냐고? 나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너 여자가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니? 요즘에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그러면? 예림이, 근데 어제는 술도 없이 잘 잤잖아. 네 입술을 마셨구나. 진짜. 가만 있어 그냥. 아이고야, 내가 너 결혼하기 전에 흥청망청 쓸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넌 여자가 왜 이렇게 앞뒤 분간을 못해? 앞뒤 분간을 왜 못해? 맞아요. 예림이는 앞뒤 분간이 전혀 안 돼요. 아이, 무슨 소리야. 예림이 기억 안 나? 지난주에 우리 워터파크 가가지고 워터슬라이드 탈 때 예림이 비키니 벗겨졌는데 아무도 몰랐잖아. 그때 수상회원 아저씨도 아저씨! 가 위에서 사람 내려오면 다치는데 좀 비켜! 이랬잖아. 개소리야. 아저씨 피나요? 피나요? 가만 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얘가 약속을 안 하고 때리니까 그렇죠. 여보, 아니,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당신이랑 살면서 정말 나 답답해서 못 살겠어, 정말. 나 여기가 꽉 막혀 있는 것 같다고, 진짜. 예림이, 거기가 꽉 막혔어? 변비노 상쾌하게 부드럽게 빠르고 효과 빠른 변비약 메이킹 큐. 나 변비 아니야, 변비 아니라고. 아니, 좀 와. 변비가 아닌데 왜 이래서 똥 냄새가 나? 잠깐만, 너 혹시 간장도 샀냐? 너 간장도 샀네. 내가 간장은 집에서 끓여 먹으라 그랬지. 만들어 먹으라고 몇 번을 얘기하냐? 아니야. 이거 간장 아니야? 아니야, 이거 콜라야. 그게 콜라라고? 그래, 양조 콜라. 기포가 안 생기는데 콜라라고? 그래, 요즘 유행이야, 조선 콜라랑. 이름이 목마른데 잘 됐네. 양조 콜라야? 와. 그래. 이름이 김이 다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간장 맞잖아. 여보 잘못. 간장 왜 샀냐? 여보 잘못했어. 야 꺼져, 섞어줘. 야 섞어줘. 아, 진짜 간장도 못 쳐먹고 그냥. 아유. 예림이, 근데 나 꺼져. 이런 상황에 이런 얘기해도 될까? 뭔데? 나 아까 카트에 넣은 100원 내 거 좀 찾아줘. 꺼져 이 글쎄야. 꺼져. 영훈아. 아, 지금 또 뭐 하는 거야? 영훈아 그게 아니야. 영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영훈아. 아저씨. 학생 이러지 마. 나 100원만 찾고 갈 거야. 아저씨, 좋은 말로 할 때 내 바지 줘요. 아니야, 학생 지금 안 돼.
아, 내 바지 줘요. 아니야 학생, 지금 줄 수가 없어. 미안해. 이거 입고 페이스북에 인증샷 올려야 돼요. 이걸 가져가면 좋아요가 나오게 될 거야. 아 진짜 이거 빅뱅 태양 입고 방송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 나만 바라봐, 계속 바라봐. 안 돼. 아 이거 사려고 300대를 경쟁률을 뚫었다고요. 나는 30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만들어졌어. 이 녀석아, 빨리 줘요. 유노 바랜틴. 아 영훈아, 내가 그 똑같은 바지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여보도. 어, 세상에. 나 눈을 못 뜨겠어. 따가워. 내가 땅콩 붙은 맥주 사면 될 거 아니야. 어? 그럼 됐지? 그럼 다 됐지? 너 앞으로 땅콩 붙은 맥주만 살 거지? 어 알았어, 약속할게. 절대 그것만 살 거지? 어 약속할게. 흥청망청 돈 안 쓸 거지? 어 약속해. 사랑해. 어 개싸이고 새끼 진짜 죽었을 것 같아 정말. 대성씨 예림이. 예림이. 재성씨 이렇게 가을 땡볕에 태닝하면 피부에도 아주 좋대요. 난 이 가을 볕에서 예림이랑 김밥 먹으려고 누드김밥을 좀 싸왔어. 어머 감동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김밥이잖아요. 이게 왜 누드김밥이에요? 어 내가 누드를 쐈으니까. 야야야 꼬마 김밥이다. 아니야 아니야 예림이. 예림이 아니야. 어이 사람들을 오해하겠어. 아니야. 충북김밥이다. 아니야. 농담이에요. 어? 농담이에요. 예림이 짓궂어. 넌 가끔 약 빨고 방송하는 것 같아. 지금 내려 없는 사람 같아 예림이. 예림이. 예림이를 위해서 노래를 준비했어. 문이 열리네요. 여보 여보. 남편이 들어오죠. 예림이 도망가. 어, 빨리 남편 왔어. 빨리, 빨리 예림이. 숨어 빨리 숨어 빨리 예림이. 숨어. 어 빨리 숨어. 어 세상에. 어. 뭐 하고 있었어? 아 볕이 좋길래 이불 털려고. 에이 그렇게 하면 털리나? 어? 아 여보 안 그래도 돼. 여보. 이거 봐. 여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뭔 반스가 이렇게 많해? 뭔 반스가 이렇게 많냐고? 인생에 있어서 반스 두 장이면 내가 충분하다 그랬잖아. 뭔 반스가 일곱 장이나 필요하냐? 아 요즘에 팬티 두 장으로 사는 사람이 어딨어? 아저씨. 예. 아저씨도 반스 막 일곱 장 입고 그래요? 아 저는 그 예림이가 선물해준 팬티까지 합치면 총 한 장입니다. 다 한 장밖에 없다잖아. 아, 알았어. 저 앞으로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야 너는 내 앞에서는 꼭 안 산다고 그러고 뒤돌아서면 꼭 사고. 왜 이렇게 여자가 앞뒤가 달라? 아닙니다. 예림이는 앞뒤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예림이 기억 안 나? 예림이 나랑 게임하다 져가지고 인디언법 내가 등에다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명치 인디언법 했잖아. 야, 내가 폭꿈치로 만비했으면 예림이 바로 절도였어. 아이, 뭐 계속이야. 다 좀 있어. 어, 좀. 여보. 뭐? 여보가 오해하고 있나 본데. 어. 여기 있는 팬티 이거. 이거 다 짝퉁이야. 뭐라고? 이거 짝퉁이야. 이 빅토리아 시크릿 가든. 이거는 케빈 클레오파트라. 어? 어? 아 그러고 보니까 내 팬티는 보디 가드레일이네. 아저씨, 아저씨는 뭐? 어? 꼬마김밥이야. 꼬마김밥이다. 아저씨 꼬마김밥이에요. 아니야.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아니야, 아니야 찬물을 샤워해서 그래. 참나, 지가 뭘 한다고. 너 일로 와봐. 이거 짝퉁은 뭐 다 공짜냐?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으면 우리 언제 대출 갚고 언제 돈 모으냐고.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나 당신 때문에 정말 답답해서 같이 못 살겠어. 같이 못 살겠다고. 나가. 너 나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아 여보 그냥 해본 소리지. 내가 지금 가서 잘 데도 없단 말이야. 어서 자. 어떤 호텔을 원하세요? 럭셔리? 비즈니스?
빠르고 정확한 검색 호텔 트리바고. 지호야 받기 전에 꺼져. 빨리 꺼지라. 꺼져 그냥. 빨리 꺼져. 알았어. 끝났습니다. 아 지금 또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어? 아니 오해야. 엄마는 그 이 아저씨 뭔데? 오해야. 이 아저씨 뭔데? 내 수영복을 입고 있어. 영아. 내 수영복 줘요. 영아. 내 수영복 줘요. 아 이거 드라마에서 조승우가 입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넌 이걸 치우면 비밀 숲을 보게 될 거야. 아 진짜 이거 입고 오셔월드 가야 돼요. 아 이걸 치우면 진짜 하대 하대 하얗게 태우죠. 패니 패니 오션월드. 이거 어렵게 엄마 꼬셔서 산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나도 우리 아빠가 엄마 어렵게 꼬셔서 만든 거야. 이거 안 된다고 잊었을 거야. 여보 내가 그거 똑같은 거 사줄게. 어? 사주면 되잖아. 그리고 당신도 그냥 내가 팬티 앞으로 두 장만 쓰면 되잖아. 어? 너 더 이상 아.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없어. 사랑해. 오, 개쌀 구새끼 진짜 죽었어 진짜. What I mean? Oh, I kill you. 장난하기는. 재성 씨. 예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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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예림이 집 마당을 우리 예림이처럼 참 예쁘게 꾸며놨네. 우리 재성 씨는 유치원 버스 기사 같아요. 유치원 버스 기사? 그게 무슨 말이야? 자꾸 애 태우니까. 지금이야!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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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라이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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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예림이 음을 너무 높게 잡았어. 어 머리가 너무 아파. 예림이. 세상에는 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금이 있어. 어, 뭔데요? 하나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이야! 베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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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라 베이베 베이베 예림이 베이베 예림이 이제 가까이서 보면 언젠가 한 번은 꼭 접시할 것 같아. 예림이, 예림이를 네. 위해서 네.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아 쑥스러워요. 동동동 대문을 열어라. 남남남 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여보 남편이 온다. 예림이. 예림이. 나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서 혼자 못 숨겠어. 뭔 개소리야. 아, 숨어 빨리. 여기라도 있어. 들어가 빨리 빨리. 알았어. 빨리 들어가. 예림이 빨리. 잠깐만. 어, 어떻게 빨리. 어, 어떻게 예림이. 미치겠네 정말. 어, 자. 아유. 야, 여보. 아이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벌써 웬일이야? 아이 피곤해서 반차 써서 일찍 왔지. 어, 그래서? 야, 우리 집 앞에 누가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놨냐? 어? 아유 쓰레기 버려. 아, 여보 여보. 뭐? 여기다 버려. 쓰레기를 왜 여기다 버려? 아 괜찮아. 빨리 나와 빨리. 아이 여, 여기다 버려. 벌써 빨리 나와. 여보 안 돼. 여보 여기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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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여보. 이거 봐. 여보 아니야 여보. 여보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치아 꽉 짜서 버리려고 했지? 너 이거 왜 버렸어? 너 이거 왜 버렸냐고? 너 잡아봐 잡아봐! 야 이 정도면은 야 이 정도면은 한 달은 더 쓸 수 있어 아저씨. 예예 예. 아저씨 혹시 아저씨 와이프도 이렇게 치약 막 쓰고 이렇게 버려요? 제 와이프는 치약 말고 절 버렸습니다. 아니 이거 이거 치약이고 몇 푼이 난다고 자꾸 뭐라 그래. 몇 푼이 난다고? 부유층 가정에서 굴곡 없이 자란 네가 도대체 뭐를 알겠냐. 굴곡 없이 자란 네가. 어? 그렇죠. 아니 진짜 예림이 몸에는 굴곡이 전혀 없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예림이 지난번에 환희원 갔을 때 예림이 등에다가 부항 뜬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예림이 명치에다가 떴잖아. 아 이게 뭔 개소리야 그냥. 가정집에 그리고 뭔 쓰레기가 이렇게 많냐 가정집에. 아 이거 다 버릴만 하니까 버렸지. 버릴만 하니까 버려? 너 이러다가 나중에 나도 버리겠다. 어? 아 억지 좀 쓰지 마. 아 남편 버리는 사람이 어딨어. 나야 나 전처가 버린 사람 나야 나.
마음속에 저 아니 삭제. 꾸꾸까까. 한대 까까. 야 가만 있어 그냥. 여보. 뭐? 당신 정말 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너무해? 나 그동안 당신이랑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어? 당신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 맞춰 사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나 정말 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느라고 나 정말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 나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고. 예림이 나는 냄새나 죽겠어. 그럼 당장 여기서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고맙습니다. 저부터 나가겠습니다. 빨리 꺼져. 빨리 써 꺼져. 빨리 써. 근데 나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런데. 아씨 뭔데. 나 카카오 택시 타게 5,000원만. 빨리 꺼져 그지 새끼야. 빨리 꺼지라고. 아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맨날 죽으래 나한테. 예림이를 내 마음속에서 삭제. 여원아. 아 지금 또 뭐 하는 거야? 여원아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 내가 이러니까 여원아. 삐뚤어지는 거 아니야. 여원아 그런 거 아니야. 어? 내가 모를 줄 알아? 여원아. 이 아저씨 뭔데? 이 아저씨 뭔데 내 잠옷을 입고 있어? 여원아 내 잠옷 줘요. 여원아 아저씨 잠옷 줘요. 이거 명품 잠옷이란 말이에요. 이 명품을 지으면 진짜 명품이 나오지. 여원아 아 이거 구찌랑 반스랑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든 거예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든 거야. 아 찢어져요. 이거 실크란 말이에요. 실크가 찢어지면 헐크가 나오지. 아 뭐야. 안 돼 학생 지금 좀 사와줘. 그만해 좀 제발. 알았어. 그래 쓰레기 내가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어? 아예 쓰레기도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좀 해 좀. 너 진짜 쓰레기 안 만들 거야? 안 만들어. 너 앞으로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없어. 다시 한 번 더 숨기는 거 있어 없어? 없다고. 없지? 없어. 사랑해. 오 개쌀 무섭게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겨울도 돼가니까 이거 연통 청소 한번 해야겠다. 겨울 다 연통 청소야. 아우 진짜 서프라이즈. 아 죄송합니다. 이거 여보, 봐 여보 잘못했어. 이거 봐 여보 잘못했어. 내가 돈 아까우니까 연통 청소하는 사람 부르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직접 청소한다고. 아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여보나 내 교복 넥타이 줘요. 야야야야야야내 교복 넥타이 줘요. 저리 가. 아저씨 자리 없어요. 벌레로 변신. 아저씨 뭐야 뭐하는 거야. 진짜 이게 뭐하는 사람들 이거